아이고. 부끄럽네요. 또 마무리 잘 안 된다. 계속 아니 저 제 얘기를 하시는데 왜 저를 안 쳐다보시고. 알았어. 내가 요즘에 네 눈치 살짝 봐. 심하졌어 지금 뭔 거야. 야 정말. 나 너 없는 줄 알았거든 녹화할 때. 이런 날이 오네요. 살살 녹이잖아. 뭘 살살 갖다 잡는다 이게. 뭐네? 그러니까 아, 그럼 편하게 하시라고. 네, 편하게 하세요. 그리고 쳐다보면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. 편하게. 몇 동안 사람이 잘 가져가지고. 편하게 하세요. 근데 그 네.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활동을 또 오래 하다 보면은 좀 뭐 식상하다. 야, 뭐 좀 너무 딱 비슷하지 않느냐 뭐 그렇죠.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해요. 그죠? 네, 네.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. 백지영 발라드는 이제 뭐 너무 다 똑같다. 그리고 뭐 온 드라마에 다 백지영 노래 나오니까 이제 막 너무 뭐 듣기 싫다. 처량하다.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네.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말에 동감해요. 왜냐면 저도 비슷한 부류 어떤 그런 분위기의 발라드가 나오면 저도 사실 부르기 싫거든요. 이제 그거를 벗어나서 새로운 감성을 써주는 작곡가를 저는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작곡가가 저한테 물어봐요. 어떤 곡 써드릴까요? 그럼 저는 무조건 좋은 곡 써달라 그래요. 나한테 맡기지 말고 나한테 맞추지 말고 당신이 가장 자신 있는 걸 써주면 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걸 부르겠다. 네. 가수는 메신저라고 생각해요. 네. 그러니까 이 곡을 받았을 때 이 곡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가 잘 해석해서 대중들한테 전화해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작곡가가 저한테 맞추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작곡가의 곡을 훌륭하게 불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저 근데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서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? 네, 그런 은퇴요. 네. 은퇴라는 게요, 저는 슬픈 거라고 생각 안 해요. 은퇴는 슬픈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은퇴라는 걸 준비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. 왜냐면 저는 앞으로 이제 제가 아이를 또 낳을 거고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. 네네. 그래서 그렇게 아이한테 집중하고 아내로서 열심히 살고 네네. 한 장 정도? 한 번 정도 좋은 곡을 내고 난 다음에 네. 은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. 그 생각을 하면 되게 행복해요, 저는. 아,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은퇴 이런 게 아니죠, 아니라 아니죠. 지금 잘하겠다 뭐 하는 의미군요. 그럼요. 저는 제 꿈은요, 뭐냐면요. 패티김 선생님께서 이제 무대에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바로 저거야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은퇴라는 거는 공연도 하고 하겠지만 이렇게 팬들하고 매번 방송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만날 수 있는 활동은 내 가정이나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난 후로 밀릴 거라는 얘기인 거죠. 그러니까 패티김 선생님 같다고 거. 생각하면 되네요. 그렇죠. 저희 프로그램 나오셨을 때 은퇴하신다면서 공연하신다 그랬거든요. 네, 지금 네, 그 네. 공연 아직 10월 달에 하실 거예요. 네. 그 공연이 벌써 1년 1년쯤 됐거든요. 그래서 아니요. 아니 근데 그 선생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. 은퇴 공연인데 이 공연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. 멋있잖아요. 그게 네. 힘 닿는 데까지 애 낳는 것처럼 힘 닿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진짜로. 그랬다, 아 진짜 그래요. 멋있어요. 그리고 아마 네.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하고 싶어서 못 견디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아 그럼요. 우리 자체에서 그 어떤 몸에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재능들 있잖아요. 네. 다에 다 화는 싹 다 하고 가야 돼요. 지금 오래오래 하자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재능을 왜 사회에 환원한다는 거는 뭐가 돈을 안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? 답답하시네. 아유, 돈은 받으셔야 되죠. 재능을 기부해도 가족이 있잖아요. 그러면 사회 환원한다는 건 어떤 의미? 어떤 의미예요? 환원 재능만 재능만 잘한다 잘한다 재능만 소심하게 얘기하는데 날이 서 있네. 자 그러면서 백지영 씨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? 네가 그 해놔가지고 말을 못하겠잖아. 오늘 잘 안 풀리세요. 와 정말 안 풀리네. 야, 오늘 백씨하고 잘 맞는데. 근데 그 지영 씨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? 그 질문을요
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많아요. 어머나. 너무 많아서 네. 아 현장 가가지고 질문 받으면 그때 떠오르는 대로 대답하자 제가 이렇게 아하. 생각했거든요. 네.